오늘은 마냥 좀 텐션을 올려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이요? 폐암. 폐암은 현재까지도 모든 암을 제치고 20여 년째 국내 암 사망률 1위라고 합니다. 1위요? 폐암을 진단받고 3년 이내의 사망률은 67.3%, 5년 이내 사망률 77.4%. 말도 안 돼. 그만큼 모든 암을 통틀어서 가장 예후가 나쁘고요. 또한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돼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암이라고 불리는데요. 투데이 몸신 테마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 오늘 몸신에서는 폐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구나. 자, 나는 몸신의 오늘의 주제, 국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고 그러네요. 아, 몰랐어요, 1위. 아, 폐암은 어떤 병입니까? 네, 이 폐암은요,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요. 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인 이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 중에서 이 유일하게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실제 이 폐의 크기를 보게 되면 보통 오른쪽 폐가 일반적으로 왼쪽 폐보다 크고요. 폐 기능도 한 55%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폐가 한 80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실 때 과연 몇 번의 호흡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예. 우리 폐가 하는 호흡의 운동은 10억 번입니다. 오! 10억? 진짜 억이 넘어가네. 따라서 이런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심각한 호흡곤란과 통증,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무섭습니다. 폐암에도 종류가 있는 걸까요? 네,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이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세포암은요, 암세포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세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악성도도 높고 그래서 뭐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서 이 증식도 빠르고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구나. 아, 조그마니까. 반면에요, 암세포 크기가 이 작지 않은 경우를 비소세포암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약 한 80%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세포암에 비해서 이 진행하는 속도도 느리고 조기 진단 후에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암 1기, 2기, 3기, 4기의 암은 비소세포암의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라고 분류를 하고 1기의 폐암은 암의 크기가 3cm 미만이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돼 있는 경우, 암의 크기가 7cm 정도 되고 같은 부위에 임파선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2기라고 하고요. 3기가 매우 중요한데 3기를 A, B로 나누는데 3기 A는 크기가 7cm 미만이면서 종격동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를 3기에서 A라고 분류를 합니다. 3기 B는 식도나 대혈관까지 침범한 경우, 수술이 불가한 경우를 3기 B라고 하고요. 4기는 폐의 다른 쪽에 옮겨갔거나 뇌나 뼈나 다른 장기로까지 퍼진 경우를 우리가 4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암들 중에서 왜 그 폐암이 1인 건가요? 사망률이 너무 높은데요. 네. 우리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검진을 하게 되는 단순 흉부 사진 촬영을 통해서는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단순 흉부 엑스레이로 발견되면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와. 발견했어요. 그럼 그 전에 발견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폐라는 장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오염물질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폐암 자체가 분자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성상. 네, 또 거기에 폐는 주변에 모세혈관이나 이런 림프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굉장히 좀 잘 됩니다. 그리고 림프샘을 통해서도 전이가 잘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무섭다고 볼 수 있죠.